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IMF가 마이너스를 내놨네요.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럼 뭐 잉크가 남아서 마이너스를 한 건 아닐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다 저기 그 예상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그 이 경기 둔화폭이 좀 컸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모양이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 뭡니까? 그러게요. 아니 좀 쭈글쭈글 좀 되지 말고 확실하게 좀 이야기 좀 해봐요. 알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휴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미국 증시는 급등을 했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4%나 뛰었습니다. 뭐 그때 당시는 뭐 아마존을 비롯해서 대형 판기업들이 5% 가까이 5% 넘게 급등을 하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 상승했던 요인은 뭐였냐면, 그 존슨앤존스가 실적 발표를 장 시작하기 전에 존슨앤존스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9월부터 이제 하고 있는 백신 있지 않습니까? 임상을 하려고 하는 그 백신의 뭐 긴급 사용을 내년 초부터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우려가 좀 완화가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 신규 확진자 수가 3일 연속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하지만 결국은 뭐 100만 명 넘어가겠던데.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거의 꼭지 이미 지났고요.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이제 커들로가 이번 주 내로 이제 트럼프가 경제 재개와 관련돼서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코로나 이후를 준비를 하면 이제 가장 핵심인 뭐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나스닥이 폭등을 하면서 그 전날 좋았습니다. 아니 근데 이날 국제 유가가 10%나 폭락을 했어요. 그래도 안 그래도 물어보려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실적들이 은행 실적들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에너지하고 금융주는 폭락을 했는데 이날 나스닥이 대형 기술주가 급등을 하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하락 출발합니다. 이렇게 하락 출발한 요인은 뭐였냐면 별거 없죠. 국제유가 계속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 특히나 금융 섹터들의 실적들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또 그러면서 툭 빠져서 시작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이때쯤 막판에 이렇게 낙폭을 축소했던 이 시점은 뭐였냐면 뉴욕 주지사가 한마디 합니다. 조만간에 온건하게 그 경제 재개를 뭐 시작하려고 한다 이런 코멘트를 하면서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스닥이 한 0.6% 정도 그 간밤에는 트럼프가 태클을 안 거는 모양이죠. 트럼프 그렇죠. 좀 이상해서. 근데 이제 그 뒤에 국제유가가 종가상으로 보면 거의 18년 만에 처음으로 20달러 미만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에너지 기업들, 그 다음에 이렇게 에너지 기업들 위주로 다 급락을 했고, 당연히 뭐 금융 섹터들도 실적 부진까지 겹치면서 같이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유틸리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날 또 발표됐던 게 IMF가 그 글로벌 전체 성장률에 대해서 마이너스 3%를 발표를 했잖아요. 지난 1월 달에만 하더라도 플러스 3.2%인가 그랬었는데, 이걸 크게 하향 조정했던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물론 이제 근데 문제는 그 내년도 성장은 또 상향 조정하죠. 그런 것들 때문에 큰 영향을 안 줬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그렇게 마이너스 3%를 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날 또 발표됐던 게 미국의 그 소매 판매, 그 다음에 산업 생산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거기에서 뭐 자동차 같은 경우 이렇게 5% 넘게 급락을 했던 요인은 뭐였냐면 자동차 판매도 급감을 했고 자동차 생산도 뭐 20%대 급감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같은 애들, 그다음에 소매 판매나 이런 것들도 다 밀렸고, 그다음에 뭐 그 이날 또 발표됐던 게 그 주택 건설 주택 시장 지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건설업종의 건설업체들의 투자 심리를 말하는 건데 그게 30까지 급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건설을 비롯해서 대부분 홈디포라든지 뭐 이런 쪽이 다 밀려버렸죠. 결국은 시장은
그 와중에도 계속적으로 경제 재개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계속 이어지고, 그다음에 코로나 확진자 수 정점 이후라는 것들이 하나둘씩 데이터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호재성 재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 졸려 흘러내렸습니다. 그거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동안 정점 이슈, 그다음에 경제 재개와 관련된 그 호재성 재료들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이미 상당히 주가 지수에 많이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그 실적 둔화라든지 지표 부진 뭐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악재성 재료에 더 민감해져 버리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한테는 별로 안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경기 재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금방 또 저기 정상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이 일단은 경제 재개가 됐다고 해서 바로 정상화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개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한테는 우리나라 수출의 급감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의 부진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안 사거든요.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네, 그렇죠. 아. 거기다가 또 회사채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국제유가 문제가 터지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시장을 압박을 하고 있는. 근데 지금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서 보면 과거처럼 그 변동성이 확대되기보다는 주식시장이 반등을 줬잖아요.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근데 이제 다른 뭐 채권이라든지 뭐 여러 상품시장이나 위안시장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았어요. 하나도. 특히 미국 그 2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하일드 채권이라든지 뭐 이런 그 회사채 문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회사들이 뭐 회사채를 많이 발행을 해서 그다음에 그거를 많이 투자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니 이자를 갚을 능력은 있고?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많은 분들이 회사는 뭐 미국 경제가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아, 미국 경제는 안 망하지만 회사는 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야, 이럴 때 이자가 뒤늦게 주는 회사채 투자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보도를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보도들이 이 깡통을 양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은 뭐 주식시장이야 지금 현재 저점 대비 거의 30% 40% 가까이 급등을 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실적이 여전히, 문제는 이번 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다음 분기 실적은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분기 3분기 같은 경우도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기업 그 주식시장이 급등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12개월 포워드 PER S&P 500 기준으로 보면 18배를 넘었어요. 이러다 보니 그거는 뭐냐면, 이게 정상 구간이 정상화되어 있는 구간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 밸류에이션까지 올라오면 항상 매물이 출회됐던 모습을 좀 보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증시 또한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조정을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얘네들의 실적 발표 자체, 그 다음에 어닝 컨센서스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애널리스트 간, 그 다음에 뭐 너무 이제 커요. 그 폭이. 추정치 폭이 너무 크고, 경제지표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장 예상치를 너무 크게 하위하고, 어떤 거는 뭐 크게 개선되고,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만큼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 발표를 할 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규모가 얼마큼 돼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뭐 큰 피해가 없을 만한 요인들이 있는 뭐 온라인 기반한 기업들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게임즈라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블리자드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얘네들은 별로 그렇게 피해를 안 봤다, 오히려 더 수혜를 봤다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고용 주간 고용 지표는 내일 아침에 나와요? 오늘 나와요? 오늘 저녁 늦게 나오고요. 지금 네. 컨센서스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뭐 마찬가지죠. 그것도 한 몇만 건 정도? 500만 건. 네. 와.
결국은 이제 이 고용이 살아나야지 되는데, 고용을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가 살아나야 되고. 이제 뭐그저그 재난지원금 지급한다면서요. 계좌로 네. 집어넣는다고. 계좌로 이번 주부터 들어가, 아니, 다음 주부터 들어가고요. 그게 가구당 1200달러요? 한 사람당. 한 사람당?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못 받는 한, 그 통장이 없는, 그 미국은 또 통장 개설하는 것조차도 신용이 있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근데 응. 그 통장 개설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1200달러 수표에 트럼프 이름 적어서 그거 보내주고.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하는 거죠. 이게 트럼프의 모든 행동들은 그 선거운동에 귀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선거는 제대로 치를 수 있나요? 우리나라 선거 치른 것처럼 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경선 레이스는 중단이 된 하고는 사실이에요. 있어요. 하고는 하고는 있어요.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우편으로도 하고요. 온라인으로도 하는 데도 있고 막 그러는데 뭐 이제는 할 필요가 없죠. 뭐 경선 레이스는. 그래서 뭐 저기 그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된 거고 이쪽은 저기 그 트럼프가 그냥 달리는 거고. 근데 이제 일부에서 그 얘기들 하더라고요. 부통령 후보로 조 바이든의 러닝메이트로 엘리자베스 워런이 부각되고 있어서 그게 그것도 또,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게 또 어떻게 그러니까 뭐 될지는 좀 봐야 될것 모르겠어요. 뭐 같습니다. 미국 저기 그 국민들한테 좋은 것이 꼭 주식시장에 좋은 거는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따져봐야 되는데 참 그 다음에 답답한 또 이제 일이네. 어제 종목 중에 특징 종목 중에 하나가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4% 넘게 하락을 했어요. 정말 또 그거 난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왜 하락을 멘데스 했냐면, 미르가 또 저기 그말안 듣는 아, 말인데. 그게 그 어떤 뉴스 때문이냐면 중국에서 일단은 발표를 하기로 했던 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시장 일각에서는 그 부분이 이제 잘안 나와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일단 중국의 중증 환자들이 대부분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상실험 대상자를 못 구했답니다. 지네 나라도 케이스가 많을 텐데 아, 왜? 그 케이스가 이게 중국이 계속 요즘에 개선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케이스를 잡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표본이 없어서 아니, 중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압도적인 감염자 1위 국가인 미국 내에서 다 해도 될 텐데. 그래서 이제 4월 말, 5월 초에 이제 발표될 그 길레드 사이언스에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임상. 그쪽에 이제 임상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고, 내일 아침에 주간 고용지표 좀잘좀 분석해서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